안녕하세요. 21살 막둥이입니다. 저에겐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하루 일과를 항상 함께하고 모든 생각을 공유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스타일, 취미, 말투까지 비슷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1순위였어요. 그런데 각자 다른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친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활동도 하고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점점 저와의 공통 관심사도 달라졌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동기 모임 있다고 거절하고 오랜만에 만나서도 남자친구나 동기들 얘기만 해요. 서운하다고 말해봤지만 난 그대로인데 너 왜 그래? 라며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연인 같아, 연인. 네, 1순위 친구에게 나는 5순위라니 정말 섭섭해요. 제가 다시 1순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특히 학창시절 우정에 특성에는 있다고 보거든. 연인에게서 기대하는 그런 감정을 주고 받는다고 나는 그렇게 경험을 했었어. 지금도 내 베스트 프렌드인 이은주라는 친구가 있어. 은주랑 중학교 때 그 노트로 된 편지를 주고받아. 이거 보면 야 우리 왜 이래? 완전 연애해. 뭔가 그 관계 속에서 서로한테 훨씬 더 좀 끈끈함이 있는 느낌? 사회생활을 넘어가면서 서운한 시기를 좀 아픈 시기를 한 번씩 겪게 되는 것 같아. 중고등학교 때 계속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나랑 같은 과에 진학을 하게 된 거야. 굉장히 붙어 다녔어. 그런 친구였는데 내가 이제 스쿨밴드에 동아리에 딱 들어가면서 친구가 나를 잃어버리게 된 거지. 나는 이제 동아리 활동하면서 막 바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와서 나도 이제 동아리를 들려고. 그럼. 나도 이제 거기서 의미심장하다. 이 사연을 보니까 그때가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애정 표현이나 빈번한 연락수라든지 그런 게 친함의 척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중고 이렇게 같이 나오면 같은 환경이잖아. 대학교를 가거나 일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성인이 되면 이 우물 안에서만 살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건데 저는 이 시기를 20대 춘기라고 부르거든요. 사춘기처럼. 이때 이게 서운하고 이러면은 그걸 표출을 하고 심지어는 다툴 수도 있고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도 아까 그 말한 이은주 양 한 번도 안 싸웠던 친구거든. 근데 되게 크게 다퉜어. 얘랑 다툰 거 자체 처음 되게 공포인 거야. 겪어보지 못한 일이니까. 얘가 너무 필요하고 얘랑 안 보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더 돈독해진 거야. 오래 볼 친구일수록 한 번쯤은 다퉈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맞아. 좀 찌질한 감정이라도 표현을 하고 소원해져도 보고 그래도 무방한 사이가 바로 학창시절 친구가 아닐까. 저도 김윤명 씨라고 있어요. 오늘 한 명씩 이름 돼요. 이름 돼. 신이태. 8살 때부터 친구인데 군대도 동반 입대하고 얘랑은 진짜 웃긴 게 싸워. 되게 자주 싸워요. 아 그거 아니잖아. 아 맞다고 병 둘이 개소리 질러. 그러다 미친 진짜 뻥이야 씨. 아 씨. 야 치킨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야 소주 한잔 할래? 그리고 갑자기 그냥 소주 먹어서 또 싸워. 다음날 야 어디야? 이러고. 그게 진짜 친한 친구는 가능한 것 같아. 딘딘도 기억 못하는 처음에 싸울 때의 어려움? 초이. 기억 주먹질하면서 처음으로 얘랑 싸운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그치. 얘랑 싸우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얘랑 이제 못 본다고?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세게 때리고 싶은 거야. 이제 못 보니까. 더 세게 때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싸우고 놀이터에서 만나고 또 이제 다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 저도 싸움하니까 생각났는데 싸웠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신이태? 아, 그 친구랑 말고 친구랑도 싸웠는데 이제 한 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는 길에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야, 안 되겠다. 한번 싸우자 해가지고 초등학생이 뒷감을 가가지고 밀치고 막 했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친구가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싸해지더니 제가 야, 괜찮나? 그 뒤로 사이가 더 좋아졌거든요. 그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싸움도 그냥 하나의 이벤트 에피소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 맞아. 이 친구랑 뭔가 다시 좀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예전처럼 매일 보고 그러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이제는. 맞아. 그치? 그거를 인지를 하고 받아들여야 돼. 우정이라는 게 달라서 없어지진 않잖아요. 이제는 한 발자국 멀리서 이렇게 지켜봐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뭐 지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지 생활해야지 나도 내 생활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보게 돼. 사회에 찌들어 있다가 오랜만에 동네 친구를 딱 만나면 내가 좋았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애틋해지더라고. 20춘기를 그냥 아프지만 버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친했는데 7, 8년 만에 연락을 해서 만났어.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친구들과의 공백이 없었다면 그 친구를 안 잃어버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막둥이도 조금은 다른 이야기, 다른 삶이어도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히스토리가 계속 쌓여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1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너는 아웃!
이래버리면 싸운 히스토리가 다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거야. 막둥이가 서운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 막둥이는 지금 이 이야기가 내가 원하는 주제가 아닌 거야. 아니야. 친구가 원하는 주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관심사가 바뀌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아. 아기 때 친구들도 그 중간에 계속 이렇게 된다? 예전에는 제 마주 보면서 같이 이렇게 세상을 동글동글 돌면서 봤다면 지금은 이제 손을 잡고 각자 딴 데를 보면서 이 얘기도 하다 저 얘기도 하다가 관계의 틀이 변하는 거를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따스한 말이잖아요. 되게 애틋할 수 있는 말인데 자칫 잘못하면 되게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너랑 나인 거잖아요.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유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돼서 각자의 삶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됐으면 좋겠고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댓글 클릭하고 시즌 앱에서 환회차 먼저 확인하세요. 이것도